건 필요한데 그렇지. 지난주 텐미니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었던 완산학원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습니다. 내막을 보니 완산학원 일가의 무소불위 전횡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완산학원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피해자 증언을 취재한 결과 드러난 사학 비리의 이면을 고발합니다. 돈의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사학재단의 비리. 사학의 설립자와 일가족, 심지어 일부 교직원까지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리 유형도 가지각색. 교실 일부를 개조해 드레스룸과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설립자 부부의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설립자의 아들이자 재단 이사장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또 공사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총 53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 이 같은 사실에 전북도 교육청은 설립자와 이사장, 행정실 직원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자는 즉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 감사를 통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주지검은 학교법인 설립자와 사무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한 상황. 하지만 추가 비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자와 횡령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학교의 관리자가 숨지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도내 교육시민단체는 사학의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논란의 불씨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주 완산학원의 비위 의혹을 텐미닛 리포트에서 추가 취재했습니다. 1961년 학교법인 인명학원으로 인가받은 이후 6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전주 완산학원. 최근 학교법인의 설립자 일가가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의 비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여고 기숙사 건물 일부를 개조해 사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 처벌 전력이 있는 설립자가 또다시 학교로 돌아와 비리 행위를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설립자 와이프는 학원장을 하고, 네. 그 아들은 이사장을 하고, 딸은 여고 행정실장을 하면서, 네. 본인들의 그런 권력이나 행사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전형적인 족벌 사학으로 설립자의 아내는 학교 법인의 학원장을, 자녀는 각각 이사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설립자에 관계된 가족들이 모두 다 주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설립자 가족이 묘직에 있어 교직원들이 내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교사의 말.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등의 관계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족벌 경영을 유지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설립자 가족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과거 학교 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병원에 예약을 해서 가서 약을 타오고 주말에 기사를 해준다든지, 그 이사장 아들 결혼식 할 때도 야외에서 하는 모든 거를 다 행정실 직원분들이 일을 했죠. 식사를 식당에서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집무실, 그거를 배달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부부의 점심 식사를 배달시키는가 하면, 지금은 이사장이 된 설립자 아들의 야외 결혼식 준비도 교직원들에게 맡겼다는 놀라운 이야기. 더욱 놀라운 것은 설립자 일가의 식대와 개인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기 위해 교비가 쓰였다는 겁니다. 매달 설립자 카드값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고요. 직원이 매달 1,000만 원을 학교 예산으로 만들어서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설립자의 딸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채용되면서
설립자 일가의 전횡은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7년, 8년경부터 기간제 교사를 잠깐 하다가요. 행정실장으로 갑작스레 왔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채용에 교직원 누구도 반발할 수 없었던 상황.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시때때로 잠깐 왔다 잠깐 가거나 출근을 안 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원을 스스로 그만두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 중에 행정실장 동창이 있었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일본어 과목을 없애서 그 담당 과목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게끔 한 적도 있었어요. 제작진과 만난 교사 역시 설립자 일가에게 감사의 뜻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거는 그 골프 접대를 근무 중에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시간이라서 오후에 있는 수업을 없어요.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부킹 잡아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꼭 나가는 거죠. 이 소위 관리자와 될 선생님들. 일부 교직원들이 설립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기적인 골프 접대를 했는데 근무 시간에 학교를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교사의 충격적인 이야기. 어떤 모 교사 기억되시면 처음에 한 3천만 원 이상 돈을 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여자 기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돈을 그만큼 내고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설립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상납한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 또 설립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직접적인 불리익이 가해졌다고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 분 기술 뭐 이런 것은 시술을 자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중국어 뭐 이런 기술로 그러면 한 분 없애고 중국어를 다시 기사하는 거예요. 학교 설립자가 학사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 학교 법인의 불법 행위는 또 있었습니다. 천만 원이 넘으면 이걸 입찰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는 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단 번도 지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이제 거짓말로 계약을 하고 그 공사는 행정실이신 분들이 정말 노역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행정실에서의 그분들 업무는 그거였어요. 행정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학교 내부 작업장. 최근까지도 사용한 듯한 공사 자재들이 작업장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공사에 학생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봐야 했지만 이렇게 절감된 인건비는 학생들이 아닌 설립자 일가의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상위 계급의 학생들을 위한 돈들이 나오거든요.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사들 무리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식당을 몇 군데에다가 카드를 다 한 번에 긁거나 애들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 그래놓고서는 자기네는 저녁에 술판을 벌이는 거죠.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복지비가 일부 교사들의 유흥비로 사용됐다는 것. 사용 기간이 있나 봐요. 미리 이제 그때 맞춰서 못 쓰니까 미리 선결제를 하시면 선결제로 선생님들끼리 오셔갖고 점심식사 드시면 그건 선결제로 한 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일부만 구입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챙기기도 했다는 교사의 증언. 매해 도서관 지원 사업에 오는 예산 중에 일부 정도만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실제 교직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이 교사들에 의해 성현치 않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 학교 법인과 교사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은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사업들에서 어떤 채용비리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었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까 이제 그 정도로 이 학교는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리예요. 교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 문제가 세뇌 교육인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우물 안에서 고여가지고 물이 썩은 건지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해당 법인의 비리 행위는 설립자 일가에서부터 일부 교직원 사이까지 서서히 스며들며 이제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두 사람의 설명. 관련자들의 말이 모두 사실일까? 제작진은 해당 학교로 찾아가 학교 내 공사를 도맡아 했다는 행정실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감사도 하고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는 행정실 직원. 제작진이 입수한 학교 내 특별실 공사 계약서. 해당 법인이 각 특별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계약 금액은 많게는 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공사 여러 업체들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의 요청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고 공사를 안 했지만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잡혀요. 자기네 그 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서류에 적힌 공사 업체를 찾아가 본 제작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주소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거나 업체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주변 상황. 저희는 2016년도에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여기도 혹은 비어있는 간에 왔거든요. 제 이름으로 세계연세가 끊어져 있는가요? 그 이름은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름은 아니에요. 주소만. 그 이사 온 지가 10년 됐어요. 10년. 10년 때는 몰라요. 그러던 중 실제 학교 공사에 참여했다는 한 업체. 공사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몇 건이나 해서 많이 했다고 표현하십니까? 뭐 제가 얼마나 그 학교 일을 했는가는 많은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네. 뭐 저를 지칭하면서 하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좀. 공사를 실제로 하시고 공사 대금을 받으신 건지.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업체 관리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도서 구입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건 사실일까? 아니 그건 급한다는 저희가 하는 거고 저희는 제가 궁금해서 온 거잖아요. 저 영역 없잖아요. 아니 거래 내역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카드를 사용했는지. 저는 모른다니까요. 이곳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던 중 해당 학교 법인과 거래한 적이 있는 한 여행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공사를 또 간다고 다섯 대를 쓰면 네 대를 하고 한 대는 안 간대요. 여기 왜 안 가냐 했더니 인원이 줄어들었대.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섯 명, 네 명, 뭐 여덟 명으로 이렇게 수송을 따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줬지.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때마다 실제 필요한 차량보다 더 많은 차량을 계약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여행사 대표. 그분이 한 번 있어서 한 거 있고 그 위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했는데 그 내막까지는 내가 모르겠네요. 현금으로 거래 차액을 챙겨간 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여행사 대표의 말. 개인적인 욕심에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해당 학교 법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마땅하지만 단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무하는 동안 이사회를 한 번도 열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법인 설립 시 의무적으로 작성, 공개해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인사 임명 등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법인 이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모여서 하셨다는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없죠. 왜냐면 굳이 안 나간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나 이사를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이름은 넣어놓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파는 일이 있냐 할 때 아니 할 일이 없다고 정말 아니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사 하는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지 뭐 저희들이 뭐 거기 관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법인 이사. 그렇다면 회의록의 서명은 누구의 소행일까? 교직원분들이나 행정실 직원분들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개개인별로 담당하는 필체가 있으셨어요. 설립자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거짓 회의록. 실제로 회의록에 있는 동일인의 사인이 서로 필체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지난 2011년부터 열린 120여 차례의 이사회는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학교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교육청은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동안 세 번의 정기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사안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전라북도 교육청. 그래도 보호해주고 하나로 믿고 있던 교육청에서 한다는 소리가 어쩔 수 없대요. 사립이라. 태양광 갖다 얘기했더니 사유재산이라서 어쩔 수 없대요. 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절실함마저 짓밟은 전라북도 교육청. 한편 도내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사학 비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학교는 비리의 정토가 거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설립자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 같은데 근데 그대로 두면 또 그 아이들이 이후에 계속 거기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설립자 일가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작진은 학교 법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동주사 안 계세요? 네, 남친이요. 어디 가셨어요? 네, 출장 가신 것 같은데요. 출장이요? 네. 외부 출장 중이라 현재 자리를 비웠다는 행정실장.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안녕하세요. 아,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장과 만난 담당 PD. 이슈 옥타곤에서 완산 학원을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외부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사실은 병원 갈 때도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가고 다 정상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선생님께서 좀 저한테 적대적인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제작진과 만난 이날도 외부 출장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내에 없었던 행정실장. 그렇다면 학교 건물 일부를 대조해 사택으로 사용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거기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진짜 마음과 달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공간이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렇다고 거기를 막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 공간을 마련을 한 거예요. 학생들 이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사택으로 사용했다는 행정실장의 주장. 그렇다면 업체와 짜고 학교 시설 공사를 하며 인건비 등에서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번에 이 일 듣고 알았는데 거래처 사람을 한 번을 제가 만났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기 그런 쪽은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모르셨던 거예요? 예, 예. 하지만 행정실장의 말과 달리 모든 계산서마다 행정실장의 결재가 승인돼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이제 예산을 써야 하면 행정실장 결재가 꼭 필요한데 예산 결재가 안 나서 사용을 못했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행정실장님이 다 주도하에 일을 하시고 교사들 관리까지 하시니 그 누구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하지 못하고요. 행정실장의 주도로 횡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실무적인 것들은 다 밑에 직원들이 하지 그거를 이사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문제 없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다 저기 그 자료들 다 서류들 있고 거기서 시설 허가 다 내주셨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 잘못했다고 하니 아버지도 학교에 미치셔가지고 학교밖에 모르셨어요. 정말 여기 학교에다가 모든 걸 쏟아 부으셨어요. 흘린 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만. 그 어느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 해당 학교 법인의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구속됐던 상황에서 전주지검은 지난 5월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나 인건비 등을 적정 수준을 산정해서 학교에 자금 지급하는데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피해자입니다.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설립자의 딸이자 행정실장 그리고 승진을 명목으로 윗선에 수천만 원을 전달한 관리자 두 명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학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전직 교사는 완산학원의 비리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학교에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있다는 것은 일종의 몹쓸 관행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해오던 대로. 교류가 없는 한 그 오랫동안 물이 고이다 보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선생님 딸이 저같이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선생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대요. 그게 사회라고. 비리에 맞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 대신 눈을 감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어느 현직 교사의 씁쓸한 이야기. 그러는 동안 피해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교 학생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있는 학교 현장. 우리 사회 그 어떤 영역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